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목 안의 감염, 폐혈성 인두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성 인두염은요, A군 연쇄성 구균이 목 안에 인후와 편도선에 감염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균이니까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호흡기 비말로 전파가 되는데요.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할 때 호흡기 비말 안에 균이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죠. 이것 말고도 피부라든지 같은 잔이나 접시를 공유하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몸 안으로 침투를 해서 증상을 나타낼 때까지 시간은요, 이틀에서 한 5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보통은 목이 굉장히 아프죠. 침을 삼키거나 물을 조금만 삼키려고 해도 굉장히 목이 아파서 병원에 많이들 오시고요.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나 바이러스 질환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기침이나 콧물은 보통 없고 목소리도 쉬지 않아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연령에서 이 폐혈성 인두염이 잘 걸릴까요? 성인보다는 5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들이 더 취약하고요. 성인이 걸리는 경우라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옮겨가는 사례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 군대와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돌림병처럼 퍼질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말하는 증상 청취를 하고요. 목 안에 염증이 있는지, 백태가 껴있진 않은지, 고름집이 잡히진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PCR 검사, 면봉 수압을 통해서 배양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요,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잘 치료가 돼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요. 열이 많이 나고 인후통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기 때문에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이부프로펜과 같은 폐혈 진통제를 같이 사용합니다. 감염이 확진이 되었지만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다면 항생제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지만 크고 작은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목 안에 고름집을 만든다거나 구비동이나 귀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콩팥에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류마티스 열이라고 해서 관절이라든지 심장,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손 잘 씻으시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매나 손수건으로 잘 가려서 기침을 하시고요. 아픈 사람이 사용한 집기들은요, 잘 소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